마하라 솔레 암마카메 하나마 와서 당신도 이 순간에 즐겨요. 빡치지는 템포를 맞춰 모두 금강선 디렉터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거는 진짜 가시기 전에 진짜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합창 하시는 분들도 진짜 어마어마했고 너무 진짜 대박이었어. 진짜 너무 대박이었어. 와, 나 근데 이거 진짜 안 울 줄 알았는데, 야, 처음에 본보야지 나올 때 이거 안 울 수가 없더라. 갑자기 로아 방송이 싹 스쳐가는 거야. 이딴 게임 왜 하냐, 이 소리 들으면서 방송 하는 시절에 나왔던 노래들이잖아 저게 다. 와, 눈물 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강선이 형 말처럼 좋은 기억이 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아니, 안 그래도 딱 소프라노님 나와가지고 어제 저기 하시는데 눈물 한 방울 딱 떨어지더라. 이게 음악이구나 하면서. 이번에 올라온 로아 공식 영상에 박제됐다고요? 요거요? 아,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이거 그 감사제 때 저도 이거 갔었거든요. 요거 내 영상이구나. 아, 내 거네 이거. 편집자가 만들었구나. 아. 그 소프라노 님이 그 구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구독을 했습니다. 야, 근데 난 진짜 신기한 게 어떻게 조그만한 몸에서 어떻게 입도 크게 안 벌리셔. 막 지금 노래가 막 졸라 신기하지 않아? 무슨 도라에몽 주머니 같았음. 나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보다 어리실 것 같은데. 근데 얼굴 보니까 그러지 않아? 30대 후반이시라고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김선덕 소프라노님이 날 왜 구독했냐고요? 님들은 내 방송 왜 보는데요? 아니, 방송이 볼만하니까 구독을 하셨겠지. 그래서 나도 급하게 가서 구독했어. 잘못 누른 거 아니냐고요? 니 똥이다. 근데 진짜 뭐 고리타분한 멘트긴 한데 이게 음악이 진짜 이게 대단한 거구나를 느꼈어요. 어떻게 사람 목소리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오냐. 그리고 어제 악기 가지고 연주하신 분들도 대단했는데 옆에서 하모니 넣어주시던 그분들도 있잖아. 그거 엄청난 거거든 진짜.
난 처음에 그 화음은 MR로 깐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만, 다 부르더만. 그냥 대단하지 않아요? 현장을 못 간 게 너무 아쉽다. 소리 울림 자체가 다를 텐데. 근데 내가 봤을 때 게임 음악 치고 진짜 급이 좀 다르지 않아요? 유튜브에서 좋은 영화 오케스트라 연주 뭐 나 그런 거 보는 줄 알았어. 되게 좋던데? 그리고 이번 기회에 소양님을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보통 인터넷 유입되신 분들은 소양님을 어떻게 아시냐면, 레전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댓글이 수바 하느님이 들린다고 그 댓글 졸라 웃겼는데. 아 늑대 노래는 아 이거 너무 작곡가분들이 고생을 한번 해주셔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진짜 뮤지컬 버전으로 한 12분짜리로 늘려 뽑아줬으면 좋겠어. 이거 노래 진짜 너무 좋은데 너무 짧은 게 문제야. 이거 노래 다 라틴어 아니야? 내가 알기로 들었는데 이거 가사 있어요 이거. 아 너무 짧아 노래가. 아 이거 노래 정말 좋은데. 와 내 이거 찬미 버전 좀 보자. 야 그리고 이거 미리 말하는데, 이 성우님이 중간에 찬미하라 한 거 있잖아. 아마 내 뇌피셜인데 중간에 여기 오디오 팀에서 성우님 마이크 볼륨 조절 안 한 거 같아. 그래서 송출이 우리 송출은 안 되는데 저분들은 들린 거지. 그 나올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아마 볼륨 조절이었던 거 같아. 슬픔. 와 씨발 개쩔. 불안. 개쩔지 않냐 이거. 절망. 공포. 아스텔지어가 시작되리라. 그리고 지휘자님도 내가 봤을 때 너무 즐거우셨나봐. 말을 엄청나게 더듬으시더라고. 나도 이제 오케스트라를 잘 접하지 못해봤지만 그래도 몇 번 보면은 지휘자들은 원래 졸라 과묵하고 약간 위험있는 자리라서 마이크를 잡는 모습을 거의 보기가 힘든단 말이야. 이런 데서 뭐 해봤자 뭐 인사 정도만 하지. 되게 좋은 콘서트였어요. 난 딱 이거 보고 로아가 아니어도 나중에 무슨 이런 공연 한번 가보고 싶음. 야 내전엔 그냥 호주에서 해라. 그냥 호주 거기 어디야 그 레몬 껍질같이 생긴데 그 정도 하면 암플 못하겠지 씨바. 거길 어떻게 빌리냐고? 혁빈이 형이 1년 동안 용돈 꽁쳐놓은 거 쓰면 되지 않을까?